안녕하세요. 역사 인문학 강사 박순혜입니다. 자, 수도를 통해 세계 역사 문화를 만나는 과정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인도 뉴델리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도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네. 자, 인도하면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안에 인도, 뭐 카레라든지 불교라든지 이러면서 또 IT라든지 또 세계에도 할리우드가 있다, 미국에. 우리 인도에는 볼리우드가 있다고 하죠. 자, 우리가 인도 수도 뉴델리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시는 창문 매력적이죠. 네, 아마 이게 인도의 아마 본연의 모습이 아닌가. 투각과 심지어는 대리석에 우리가 또 우리 상감천태에서 상관기법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가 있는 나라 인도. 네, 자 우리 인도라는 나라는 아마 이제 우리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에 아마 가장 우리 또 여러 가지 영향을 준 나라가 인도가 아닐까. 우리가 인도라는 나라는 원래는 인도라고 하지 않죠. 인디아라고 하죠. 그래서 그들의 바로 또 우리가 또 여러 그들의 국민들이 인디언이라고 하는데 우리 아메리카에 있는 인디언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바로 여기 인도. 그래서 우리가 인도하면 우리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인더스강, 갠지스강, 데칸강. 자, 그러면서 인더스강 세계 4대 문명. 갠지스강은 현재 어쨌든 가장 바로 핵심적인 인도의 문화가 이 갠지스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래서 데칸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여기에 인도만의 문화가 많이 이루어져 있는,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동북쪽으로, 그 다음에 서북쪽으로는 여러 민족과 만나기도 하고 문화의 바로 출수도 되고 입수되는 곳이 아마 두 지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스리랑카가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스리랑카로, 스리랑카에서 동남아시아로, 그 다음에 이쪽에서 자, 우리 중국으로, 한국으로, 일본으로, 또 티벳으로, 그럼 여기에서 또 여러 나라가 이쪽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인도의 문화가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죠. 근데 이제 인도 하면은 우리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정신 문화를 수출하는 나라가 인도가 아닐까. 그래서 아마 세계에서 가장 어떤 분이 이걸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내봤답니다. 가장 정신 문화를 제일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어디였을까? 인도였다고 합니다. 바로 그들의 종교들. 자,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어디입니까? 우리가 동부아시아를 거쳐서 심지어는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까지, 그 다음에 우리 아라비아 수학이라고 하지만 또 인도의 수학, 물론 그거는 정신문화는 아니지만 이런 여러 가지가 세계 문화의 접목이 되어 있는 이제 우리가 인도라고 하는, 그래서 아마 이제 세계에는 유럽인들에게는 우리 비틀즈 노래 때문에 많이 알려지게 됐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던 비틀즈, 그들이 알고 봤더니 인도에 와서 요가를 하고 있었던, 근데 요가란 건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원래 뜻이 뭔지 아시나요? 네, 원래의 뜻은 요가는 운동이 아니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요가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대학에서 강의를 듣는다, 아니면 또 우리 선생님들께서 우리 어떤 우리가 또 영상을 통해서 강의를 듣는다, 이것도 모두가 요가에 해당하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차츰차츰 요가로 이렇게 이제 굳어졌던, 그래서 우리가 인도에 많은 이야기가 있다면은 인도에는 어쨌든 바로 우리 많이 흩어졌던 여러 지역이 있었고, 그 다음에 통합이 되었다가 또 다시 통합이 되는 여러 가지 형태를 겪었다면은 사실 첫 번째, 자, 우리 통일 왕조가 마우리아 왕조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제 우리가 불교라고 하는, 하지만 우리나라 쪽에 들어온 불교가 아니라 동남아시아 들어갔던 소승 불교, 그 다음에 또 인도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었던, 그러다가 다시 통합이 됩니다. 그러다가 바로 쿠샨 왕조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불교는 우리가 대승불교입니다. 우리 쪽으로 들어왔었던, 모두가 함께 가자, 투게더하자. 우리 소승불교는 개인적인 해탈을 좀 중요시했었죠. 그러다가 또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통합이 됐다면은, 우리 물론 여러 그 이전의 왕조였었던 대표적인 왕조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굽타 왕조라고 해서 이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힌두교가 그 이전 있었던 게 아니라 이때 힌두교와 인도의 모든 종교를 통합해서 하나로 통합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고 나서 또 분열기가 여러 분열기가 오면서, 자, 우리나라의 마지막 왕조가 조선왕조였다면 인도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왕조가 있었죠. 그들이 바로 무굴 제국입니다. 그래서 이 무굴 제국의 수도가
지금 이제 우리가 뉴델리라고 하지만 뉴델리가 있으면 또 우리가 오래된 델리가 있겠죠. 올드 델리라고 하는 바로 이제 올드 델리가 무굴 제국의 수도였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이곳을 지배했던 나라가 우리는 일본에게 지배를 받았더라면 이제 인도는 바로 영국입니다. 그래서 바로 영국에서 직접 통치했었던, 그래서 바로 영국령 직접 통치 수도로 바로 이제 뉴델리를, 새로운 델리를 개발하게 되고, 그리고 인도가 독립했을 때도 바로 그 델리가 이제 올드 델리가 아니라 뉴델리가 핵심 지역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인도의 수도 이야기 안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면 어쨌든 큰 흐름 속에서 이거 말고도 중간중간 어마어마한 여러 왕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들의 문화도 있었다면,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이렇게, 그리고 오늘날 이제 뉴델리 안에 바로 영국의 역사와, 그 다음에 또 인도 역사가 같이 들어간 거, 이렇게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아, 뉴델리가 있으면 올드 델리가 있다. 같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뉴델리를 가시더라고 하더라도 뉴델리만 보실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올드 델리 안에는 모든 것들을 같이 볼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아, 시간을 얼마만큼 할애하느냐 따라서, 아, 나는 인도에 가서 한 달을 살고 싶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인도를 북부를 가더라도 한 달이 넘게 걸리는, 중부도 마찬가지, 남부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어떻게 시간을 짜느냐 따라서 달라지지만, 뉴델리에 대표적인 우리가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볼거리가 있다면은, 자, 국립현대미술관 어느 나라나 있죠. 근데 여기에 인도에 어쨌든 국립현대미술관 안에는 인도의 여러 문화를, 그동안 있었던 여러 왕조의 문화가 골고루 섞여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꼭 가보셔도 좋고요. 이제 국립박물관도 마찬가지. 우리가 국립박물관은 어쨌든 나라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역사에 있어서 가장 그들의 바로 큰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라면은 바로 인도의 국립박물관에는 이제 중앙아시아, 그다음 인도뿐만 아니라 이제 동남아시아 교류라는 여러 우리 문화의 교류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궁의 박물관도 여러분께 볼게 많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인디라 간디 기념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념 박물관 안쪽에는 우리가 우리 인디라 간디 수상이 자 우리가 돌아가실 때까지 한 140일 넘게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너무 안타깝게도 우리의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님 또 간디도 총탄에 의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김구 선생님이 서대문에 있는 경교장에서 돌아가셨다면은 이곳에는 바로 여기에서 살다가 바로 144일간 살다가 바로 우리 힌두교 우파에서 결국은 숨을 거두었었던 바로 이 기념 돌아가신 집이 있다면 그 중심에서 박물관이 이루어져 있습니다.